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대한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말씀 31번째 시간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그 중에서도 주님의 위대한 말씀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은 아시아의 이 중심부에서 이제 지중해로 가는 관문에 있는 그런 갈릴리 호수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운 유명한 세관이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바다 근처에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냥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예수스 깅 히나오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도 역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태를 만난 곳이 세관, 즉 도시 외곽에 바다 쪽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서 세 개가 그 사실을 공이 그렇게 증언하시듯이, 예수님은 뭔가 상당히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실 이유가, 마태가 있었던 그 세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분 비자 나왔는데 비자 신청하는데 괜히 한번 그리워서 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저도 영주권 딱 받고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비자청 이제 다시는 안 가겠구나. 가가지고 처음에 말이 좀 안 될 때는 본의 아니게 수모 아닌 수모도 당했죠. 뭐 종이 색깔이 뭔지 구별 못 해가지고 뭐 이거야 그러면 나인 그러면 그거 다 채우라고 그러면, 막 채우려고 그러면 나가서 쓰라고 드라우슨 그러면 아니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훈련병은 다 띠래 보이듯이 또 나가면 또 볼펜이 없잖아요. 그때 옆에 사람한테 가서 혹시 펜 좀 빌려주세요. 펜도 없나.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직도 몇 번 가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참으세요. 곧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굳이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는 아마 그곳에서 뭔가 꼭 필요한 일,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그를 불러야 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 혼자 살 수 없죠. 목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낙타도 목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서로 의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저희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 참된 해피엔딩, 그리고 온전한 결실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은 준비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고 그분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그 구원의 길은 준비된 길입니다. 여러분, 닦여진 길이에요. 닦여진 길.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서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미리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과 부름받은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이 대속의 기업도 복음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우리의 손과 발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퍼즐의 조각을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설계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양육반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첫 발을 디디면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저절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작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될 것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간증도 주시고 주체 못할 꽃다발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더 좋은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의 길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계획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스케줄을 따라 권세를 따라 거침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길을 복음서에서 보세요.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 나가자. 우리말은 나가자마자예요. 예? 문 밖을 나가서 소슬바람이 부는데 바지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망설이고 나는 거닐었다. 집을 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곳은 없을까? 아니면 도로 교회로 들어갈까? 예수님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 다음 자리로 그 다음 자리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보면 그런 긴박성이 있습니다. 긴박성. 예. 마치 급히 서두르는 듯한 예수님은 마태라는 사람, 즉 이 세관에 속한 이 계층의 사람 중에서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채워넣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친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적대감을 무릅쓰고 또 하나의 악재를 저지르십니다. 그건 그들이 민족 반역자, 민족의 배반자라고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자원하니까 밀어내다가 마지못해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급히 가서 일부러 가서 마태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리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적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마치 조금도 개의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처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일찍이 이런 듣지도 못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읽은 다섯 구절 안에는요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섯 구절 안에 세리와 죄인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그래서 죄인과 세리 혹은 세리와 창녕 마이크 좀 조절해 주세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상징이었느냐면
부정직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중에 부정직의 상징인 직업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변덕의 상징이었어요. 즉 자기 맘이에요. 세금 때리는 거 당시에 자기 맘이에요. 요즘도 보니까 조금 자기 맘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세금은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매기는 사람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세리는 또 탐욕의 대명사였어요. 예, 그들은 탐욕하고 축제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카르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또 복수심의 상징이었어요. 이건 좀 낯설죠. 예,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재물을 통해서 개인적인 보복과 복수를 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조폭 조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군도 적군도 없어요. 즉 믿지 못할 사람들인 거예요. 식민주의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에게서 대가를 얻으면서도 그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들을 복수하기도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에 대해서는 죄인, 나아가서는 창기와 같은 취급을 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식민지 세력에 영합했고 민중과 조국과 신앙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각오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동족 조국과 결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종족 조국에 맞서서 범죄를 계속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모든 일반적인 순진한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고 멸시하고 살아야 된다. 네 번째는 유대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런 각오하고 그런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자, 강도, 살인자, 약탈자, 그리고 매복자, 말씀드렸던 대로 창기와 동일시 되었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존재와 같았습니다. 이 저주받은 자, 수치스러운 집단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급하게 그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을까? 이 세리에 비하면 어부는 말이죠. 비린내라는 그물을 깁는 어부는 아주 격이 높은 거였어요. 그들은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또 간사한 것이 없는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 속임수로 가득 차고 소망 없는 그 집단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를 찾으려고 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150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조롱하는 속담이 유행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악당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 오늘 들으면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때는 그게 유행어처럼 150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마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 내 뒤에서 따라온다. 힌터헤어게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예, 여성은 남자의 뒤를, 남편의 옆일 종부, 예? 남자의 뒤를 예, 이렇게 장옷 입고 이렇게 절절절절 쟁걸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을 만큼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아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선지자 학교에서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앞서가니 나이드니 높으니 지혜를 가지니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 관습이 랍비들에게도 전승이 되었어요. 선생은 생도의 앞에 가고 나귀를 탔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관례를 배워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던 사실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가끔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와 랍비의 제자들 스승과 생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랍비 문화에서는 보통 1, 2년 수업받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라. 그러면 그들은 하산했고 스승과의 연은 끊어졌습니다. 물론 어디 랍비 문화 이런 거 있겠죠. 그러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 사사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생 동안 가는 거예요. 오늘 양육반 수료하신 분들, 한마음교회 또 목회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멀어질지도 모르고 잊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모든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제자들을 모든 것을 다 묶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유전인자, 새로운 아이디, 새로운 비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속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삶에 대한 초대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선물과 같은 초대이면서 그리고 법집행과 같은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긴급한 선택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오래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초대일수록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생각해 보고 하루 전날 취소해도 되는 게 그게 무슨 좋은 초대겠어요. 그렇죠? 미리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빨리 결정하고 선택해줘야 되는 것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은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돌다리를 두들기고 두들기다가 깨져서 못 건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떠서 급하고 빨리 그래서 성령은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요? 급하고 강한 바람 성격 급한 분에게 복이 있을진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예. 여기도 지금 몇 분 보이는데 급한 분들. 그런 분들이 복 받으신 거예요. 예. 승질만 부리면 복을 하나도 못 받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급한 성격대로 예. 하나님 앞에 잘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늘 미루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미룰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을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인 세리를 부르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조금도 짝사랑하면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마음의 애통이 저에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유부단을 인생의 문패로 알고 살아온 나에게 예? 우리 주님은 나 같은 것 사람도 놈도 아니고 나 같은 것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저의 잘못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됨을 아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된 저의 운명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제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그리고 저에게 그 초대를 하셨습니다. 명백하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죄인과 죄는 동일시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죄와 동일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원래요 순진했어. 우리 애가 순진했는데 아 그 옆에 애가 아 자꾸 꼬셔가지고 우리 애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니까요. 천만에. 물론 환경의 영향이라는 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들어와서 내가 사인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리 어려도 받아들이고 그 죄와 내가 한통속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남들이 다 자살한다고 괜히 자살할 리가 없어요. 그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동의를 얻고 나와 한통속이 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과 죄가 한통 속이 돼서 동일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리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충만 목사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악의로 골탕을 먹였어요. 내가 화가 나는데 세상에 그렇게 청순하게 보이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어. 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가 있나. 남들에게 얘기도 못하겠고 혼자만 알고 있으려니 속이 상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해야죠. 그런데 뭐를 용서해요? 아니 저 사람의 본질이 그런데 뭐를 용서해? 이미 한통 속이 됐는데 뭘 용서하죠? 뭘 사랑하죠? 내가 본 모습은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정말 파렴치한 모습인데 뭘 사랑하죠? 영혼을? 영혼이 어디 있는데? 우리는 그걸 나눌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내 존재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식으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야, 니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만 우리 안에서 그 죄와 하나 된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원판 사진, 그죠? 사진관에 있는 그 원판 돌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만 분리시켜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뭐 그래도 회개할 구석이 좀 있고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못하시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만이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만이, 흠없으신 순전한 사랑이신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분리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 마태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못하죠. 아니, 떡잎은, 될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떻게 밖에서 안 새겼느냐고. 어떻게 사람이 쉽게 변하나? 예. 우리 인생 법칙은 그런 건데 저런 사람 불러다 놓고 어떻게 되겠나? 안 되지요. 단 질적으로 변한다면, 질적으로 속성까지 변한다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안 되죠. 아무리 유전인자 우량종끼리 결혼을 몇 대 몇 대 몇 대 해도 그건 안 되죠. 아무리 교육을 하고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 되죠. 우리 주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죄인을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만이 부르실 수 있고 질적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죄책감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빛이 오자 그들 안에서도 그런 분열증이 생깁니다. 죄가 자신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타나면서 내가 죄의 멍에 아래 있었구나. 나는 이게 묶인 자였구나. 게페셀트, 묶인 자였구나. 나는 사로잡힌 자였구나. 나에게는 이제 짐과 멍에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그들은 비로소 이제 자기의 삶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에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질투심, 정욕, 복수심, 보복, 약탈하고 남들이 잘못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태에게 자, 이제 좀 뜸들이고 조금 더 기다리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마태가 바로 일어났다. 뭐 훌륭한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짧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바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오래 걸렸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그 전에도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일어난 그 자리에 다시는 앉지 않았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인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예, 일어난 자리에 다시 앉지 않았다. 예, 이것이 마태에게 결정적이고 온전한 전환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왜 또 시험을 받고 또 괴로움을 당하죠? 아니요, 여러분 앉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지나온 자리 그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보다 더 나빠질 수 없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잠깐 일어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떨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앉지 않기로 하고 떠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무너지는 소리가요?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내가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다리가 무너지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다시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무너지죠. 근데 아니야, 나 금방 또 갈 거야. 그러면 다리가 안 무너지죠. 튼튼하게 있죠. 예? 앞에는 뭐예요, 전부 다? 스크린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예, 하나님, 제가요, 돈 많이 벌면요, 하나님, 좋은 일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안 갈 거예요. 그건 스크린이야. 갈 곳은 뒤에요, 뒤에. 그러니까 뒷길만 갈수록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 먹는 순간 뒤에서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마태의 다리는 무너졌어요. 되돌아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인생.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 운터백사인. 언제나 길 떠나는 사람, 떠나고 긴급히 행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두 번째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착하려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저도 5학년이 되니까 자꾸 정착할 생각들을 해서 싸우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어제는 제 아내하고 선교지에 가서 마지막 인생을 보낼까? 내가 근데 당신이 좀 못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래서 제가 어? 정말로? 언제? 글쎄요. 예. 그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주신 소원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갱년기 지나 나이도 들어가고 예. 사역하다가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예. 산책하면서 그죠? 니들 뒤태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 때에 조금 안 맞는 이렇게 좀 펑퍼짐한 낡은 이 자켓 입고, 그죠? 운동화 이렇게 신고, 이렇게 약간 힘없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안정지향 심리가 한편으로는 네, 먹고 살 거는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아주 찌질한 생각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게 이제 육신의 나이에 따라서 안정희구 생각.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심과 그리고 멋진 피날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된 삶에 대한 소망도 갖게 하셔. 그 생각을 하면 또 희망이 부풀어오르고 멋진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데 예, 우리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 내가 버린 것 앞에 도로 돌아가서 거기에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예전만 또 못한 삶으로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리는 무너졌고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야 말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집회 때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곱씹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긴급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울 자리나 보고 있다면 누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겠는가? 너는 이제 됐다. 예, 그 토기는 이제 깨트려버려도 되겠다. 그 심지는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다 버리든지 알게 뭐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연소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불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쓸모가 있는 유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시작했고 세리의 삶을 끝내었습니다. 같이 겸업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곧 게쉔크트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삶의 분기점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를 했다고요?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게 그의 고별이자 새로운 인생 시작의 만찬입니다. 세관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 왔고요. 또 누가 왔죠? 바리새인들도 흠을 잡으려고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옛날 세관 동료들, 옛날 직장 친구들, 술 친구들, 도박 친구들, 뭐 음모하던 친구들 다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리와 죄인의 식탁에 예수님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 안에서 죄와 죄인을 구별해내실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죄와 불법에 물들지 않으면서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아니죠. 한통속이죠. 예. 물을 건너 이골짜기와 이골짜기를 놓을 수 있는 것은 그와 구별된 존재일 때에, 구별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다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삶과 그 수명을 누리는 일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다가 다리를 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별된 삶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죄인과 죄를 구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리 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부름 받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를 긴급하게 부르셔야 했는지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중에는 부정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야기, 그리고 모압의 과부였던 룻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의 이야기. 그 족보에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죄인이라 창기라 불리웠던 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마태복음은 이방인 선교에 헌정된 복음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 흑암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리고 바로 그 갈릴리에,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출신의, 그리고 세리 출신의 그가 어떻게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고 쓰임받는지, 그리고 이 마태는 무거운 짐과 멍에를 쳤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새로운 멍에를 메고 그들이 어떻게 짐에서 가벼워지는지를 말씀하고,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구절, 무거웠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흑암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예수님은 마태를 참 잘 부르셨습니다. 그의 멍에를 벗기고 그의 주홍 글씨를 벗겨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흑암의 백성에게 큰 빛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 선교의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신단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 그 대속의 은혜에 내가 이전에 그 질병과 비참함과 치유불능의 모습으로 내가 살면서도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게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준비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리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꼭 부르셔야만 되었었나요? 급하게, 긴급하게, 반드시, 중요하게 여러분을 꼭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일어났나요? 이제 일어났으면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 앉지 않을 건가요? 다시 또 이 세상의 자랑과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다시 우리의 양식을 삼고 그 자리에 다시 앉지는 않을 건가요? 그리고 마태처럼 그 기쁨 앞에서 모든 것을 뒤로 버려둘 수 있나요? 세리의 직업을 끝내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시작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얻었고 포만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언제나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야 될 존재인가요? 우리는 치유함을 받은 불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사면을 받은 사형 기결수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의사이신 주님이, 의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늘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갈릴리에 다시 주님의 빛이 비추고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위대하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역반 수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다시는 서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또 내일부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긴급하고 중요한 은혜를 저희가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위에 확실하게 서는 그런 결단과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주여 부르며 말씀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